만들다, make. 오케이. 사다, get. get. 오케이. Okay. 떨어지다, fall. fall. 그래서 여기에 leaves가 있는데 leaves가 나뭇잎들이거든요. 오케이. Leaves 그래서 어. fell in the fall. 오케이. leaves fall in the fall. 오케이. 나뭇잎들이 떨어진단 말이야. 하나는 떨어진다고, 하나는 가을. 그렇죠. 이건 가을이죠. 나뭇잎들이 가을철에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바꿔주고. 오케이. 그러면 in the fall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가을에 나뭇잎들이 떨어진다 in the fall. 어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일단 묻는 말인 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치? 언제 떨어진다고? 가을에 떨어진다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언제나는 왜? When? When fall in the fall? 오케이, fall의 뜻이 뭐라고? Fall 떨어지다. 어, 그럼 무슨 시지? 떨어지다. 보통 잘 떨어지. 선생님이 보내준 동영상 제대로 안 봤죠?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제일 무슨 시지? 찾았어. 무슨 뜻인지 알기 쉽다 그랬잖아. 오케이. 이거 하다시 들어있는데 묻는 문장 만들라는 거잖아. 이거 when이 돼서 앞으로 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물으면 될까? 오케이.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집니까? 이렇게 묻고 싶대.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될것 같아? 오케이. 그래? 그것들이 떨어진다는 뭐야? 어, 그것들이 떨어진다. 그것들 아직도 뭔지 몰라요? 어, 그렇게 했는데 그것들이 떨어진다는 거 뭐예요? 대회하고 끝나면 돼? 그것들이 떨어진다고 뭐예요? 누가 다 만들면 되냐? 누가 그것들이 뭐 한다 떨어진다? 그것들이 떨어진다가 뭐겠어? 테이프. 어, 그것들이 떨어지는 뭐야? 2대4? 그것들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They don't fall. 오케이, leaves.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거? 나뭇잎들이니까. leaves 안만 길어봤자 뭐냐고. leaves가 나뭇잎들이니까, 남자야, 여자야, 뭐 이런 거잖아. 아, it이야? 나뭇잎들인데, 어, it은 그것이고, 하나 대신 쓰는 거 아니야? 나뭇잎들인데 이걸 is로 쓸수 있는 거야? 데이네, 이거. 데이랑 똑같은 거네. 그러면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지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가 될까? 어? When do the leaves fall? 하면 되겠지. 어, 분명히 네라고 했다. 이해했단 말이지. When do the leaves fall? 나뭇잎들이 언제? 오케이, when do they fall? 하고 똑같은 규칙 하면 되겠네. 그것들 언제 떨어지니? When do they fall? 나뭇잎들 언제 떨어지니? They 자리에 leaves 넣으면 되네. When do the leaves fall? When to the leaves fall? 오케이, 계속해서. 냄새는 맡다. Smell. Smell. 오케이, 그래서 smell은 냄새를 맡아도 되지만 냄새가 난다는 뜻도 돼. 냄새가 나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이거 이 피자 매우 좋은 냄새 난다는 뜻이네. 이 피자 매우 좋은 냄새 나요. This pizza smells
This pizza smells so good. 그럼 so good은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그러면 이 피자는 어떤 냄새 나니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피자 어떤 냄새 납니까라고 묻고 싶으면 냄새는 맞다고 하겠습니까? 이거 보고서 하면 돼. 딴데 보지 말고 얘를 보면 돼. 그럼 그 속에 답이 다 들어있어. How? 그렇지. How로 시작해야지. How do this smell? 얘는 왜 스멜이 아니고 스멜 쓸까? 얘는 왜 스멜이 분명히 냄새 맡다 스멜이라고 그래 놓고 여기는 스멜즈가 써 있네. 왜 스멜일까요? 모르겠어? 디스 피자 안 만기려 봤자? 안 만기려 이 남자야? 여자야? 뭐 이거 또 물어봐야 돼 이거? 디스 피자 안 만기려 봤자? 데이야? 여러 개야 이거? 여기 S 붙어 있는 왜 붙어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니? 여기 왜 스멜이 아니고 왜 스멜즈야? 아직도 모르겠어? 스멜의 뜻이 냄새를 맡다 냄새가 나다면 무슨 씨인데? 무슨 씨야? 하다 씨면 이 안에 원래 뭐가 들어있어야 하는데? 근데 이시잖아. 그러니까 도즈가 들어있잖아. 그때까지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 어? 아까 알겠다며 선생님이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지니라고 묻는 거 가르쳐 줬더니 그때 이해하겠다며 똑같은 거또 물었어 선생님이. 그래서 이 피자 어떤 냄새? 자 선생님 설명할 때좀 들어. 선생님 설명할 때 자꾸 네가 말을 해. 설명할 땐 들어야지. 네가 안다고 자랑하는 거 알겠어. 근데 진짜 아는 게 아니라서 선생님 계속 설명하는 거야. 똑같은 걸 물었는데 대답을 못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피자 어떤 냄새 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떤 냄새가 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아직도 모르겠어. 그럼 또 가르쳐 줄게. How does this pizza smell? 하면 되겠네. How does this pizza smell? How does it smell? 하고 똑같은 규칙. How does it smell? How does this pizza smell? 이 피자 어떤 냄새 나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부르면 된다고? How does this pizza smell? How does it smell? 하고 똑같은 규칙. 선생님 똑같은 거 가르쳤어. 오케이. 나 계속해서. Dance. 오케이. 그 다음에. 잘못다. Cut. 오케이. 먹다. Eat. 오케이. 우리 같이 점심 먹읍시다. Let's eat lunch together. 오케이. 그럼 노래하다. Sing. 우리 노래 한 곡 부르자. 선생님 얘기하면 좀 하자. 자꾸 선생님 말을 하고 있을 때 중간에 끼어들어와. 됐습니까? 우리 노래 한 곡 부르자. Let's sing a song. 그럼 song은 무슨 뜻일까? song이요. 노래. 그게 노래란 뜻이요. 무슨 시예요? 노래. Let's sing. 송이 노래, 싱은 노래하다고, 송은 노래래. 그러면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뜻을 알면 무슨 씬지 알잖아. 그치? 선생님이 전번 동영상에서 뜻을 알면 무슨 씬지 전 안다 했잖아. 그치? 노래니까 무슨 씨예요? 어떤 사람 노래하는 사람? 이게 노래하는이야? 그냥 노래래, 노래. 이름 씨죠. 무엇?
노래 무엇을 부르자 노래를 부르자 이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이름씨죠. 무엇이나 누구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라고 한게그 얘기예요. 그럼 팔다가 뭐예요? sell 그렇죠. sell 그래서 그 가게는 모든 걸다 팝니다. Does that sell The store sells everything. 그러면 그 가게가 모든 것을 다 판다는 뜻인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일단 그 가게가 모든 아니 이 대답을 듣고 싶다고 모든 것 이런 대답을 듣고 싶다고 이게 무슨 시야? 무엇을 파니? 모든 걸다 팔아요. 뭘 판다고? 이것저것 다 팔아요. 무슨 씨예요? 선생님 힌트 줬어. 방금. 이름씨라고, 이름씨.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왓에 대한 대답이잖아. 왓에 대한 대답. 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왓이라고 질문을 시작하면 된다고. 무엇을 파니? 모든 걸다 팔아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그 가게 무엇을 파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냐고. 아까 알겠다며. 선생님 똑같은 거또 물어봤어. What does the store sell? What does it sell? 여기 또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이 does가 여기로 그럼 가면 되네. 그럼 얘는 다시 쓰여요. What does the store sell? Okay, 그것이 무엇을 팝니까? 하고 싶으면 What does it sell? 그 가게가 무엇을 팔고 팝니까? 라고 하고 싶으면 it 빼버리고 the store 다시 집어넣어서 What does the store sell? Okay. 그 다음에 Bye. Bye. Okay. Play. Play는 놀다란 뜻도 있지만 뒤에 악기 같은 경우는 연주하다. 그 다음에 축구 같은 경우는 축구를 하다 이런 뜻도 돼요. Play. Okay. 그래서 그녀가 바이올린 연주합니다. She plays the Violin. violin. 오케이. 그래서 더 바이올린 이런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더 바이올린 이런 식일까?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무슨 수학 공식 하듯이 무엇을 연주하니? 라고 물었더니 바이올린 연주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더 바이올린 이런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무엇을 연주하니? 라고 물어보라고 너한테 부탁 What? What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까랑 똑같은데? What does she play? does he play? 또 가르쳐줬어, 똑같은 거. 세 번째 가르쳐줬어, 똑같은 거. What does he play? 오케이, 계속해서. Drink. Drink. Drink.
그래서 나는 물을 좀 마십니다. I drink some water. 그럼 some water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 너는 무엇을 마시니? 그랬더니 나는 물 마신다 이러는 거네. 그렇지? 넌 뭐 마시니? 넌 무엇을 마시니?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마시니? 나는 물 마신다. What do you drink? I drink some water. 하면 되겠지, 그치? What do you drink? I drink some water. 뭐 계속 똑같지 않냐? 너 뭐 마시니? 나 물 마신다. 그녀는 무엇을 연주하니? 그녀는 바이올린 연주한다. 계속해서. 응? Open. 그렇죠. 계속해서. 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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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Fly. Fly. 오케이. 그래서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얘기야.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닌다. Birds fly in the air. In the air. In the air가 하늘에서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이게 하늘에서란 뜻이래. 그럼 뭐라고 물었더니 하늘에서라고 대답할까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ere do birds fly? 하면 되겠네. Where do birds fly? 새들 어디서 날아다닙니까? Where do birds fly? Birds fly in the air. 하늘에서 날아다니지 당연히. 하늘 뭐 새들이 뭐 물속에서 날아다니겠냐? 헤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한다고요? 뭐가 똑같지 않냐? 신기하게도. Fly의 뜻이 뭐니까? 걷다. 걷다. Walk. Walk. 오케이. 그래서 그가 걸어갑니다. 이 도로를 집에 가기 위해서 이런 말이야. 그가 이 도로를 집에 가려고 걸어갑니다. He walks on this road. Road? He walks on this road to get home. Home. 오케이. 그러면 on this road가 이 도로에서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ere? Where does he walk to get home? 집에 가려면 어디를 걸어갑니까? 라고 물은 거야, 네가 방금.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가 집에 가기 위해서 어디를 걸어갑니까? Where does he walk? To get ho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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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갔다. Close. Close. 오케이. 그럼. 얀. 얀. 오케이. 우리는 하품합니다. 졸리거나 지루할 때란 뜻이야. 오케이. 우리가 하품합니다. We yawn. Sleepy 하거나 bored 할 때. We yawn where? Where 아니고요. 오케이. 그러면 sleepy 하거나 지루할 때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 그쵸, when에 대한 대답이 좋으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위가 어떻게 안만 길어봤자 데이입니까? 위는 안만 길어봤자 한 겁니다.
그들하고 우리하고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언제 아픈 겁니까? 라고 네가 방금 물은 거야. 우리 언제 아픈 겁니까? When do we yawn? We yawn when sleepy or bored.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이제 반했다야. 계속해서 run. Then the hit. Have. 오케이. 그래서 나는 많은 펜을 갖고 있다. I have many pens.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까? Do you find pens?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생각해야지. 나는 무엇을 갖고 있다고? 많은 펜. 펜이 이름치잖아.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do you have? 그렇지. 너 뭐 갖고 있니? 물었더니 난 펜 많이 갖고 있대요. 묻고 답해 볼까요? What do you have? I have many pens. Okay. What do you have? I have many pens. 계속해서 jump. Okay. Hi. 그다음 clap. Clap. Fight. Fight. 싸우지 마라 너의 친구들과. Don't fight with your friends. With your friends. See. Okay. 그다음에 여기서. Kick. 잡다, 뛰다, catch. Catch. 그러면 내가 잡는다 그 공을 with one hand 한 손으로. 나는 그 공을 한 손으로 잡습니다. I catch the ball with one hand. With one hand. Okay, 그럼 이거는 어떻게 잡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How?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How? 일단 보기 이름치니까. How do you catch the ball? How do you catch the ball? 네가 방금 그 공 어떻게 잡냐고 물어본 거야. 됐습니까? 그 공 어떻게 잡는지 묻고 답해 보세요. How do you catch the ball? The ball with one hand. The ball. 사랑하다. Love. Love. Okay. 그러면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해요. 그러면 my famil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My family는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그렇지?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돼? Family. Who do you love? I love my family. I love my family. Win. Win. Okay, 그다음. Meet. Okay, 만나서 nice 합니다. Nice to meet you. Oh, 많이 봤죠? 이거 여태까지 뭐 한두 번 봤으면 이상한 거고요. 무지기다. 학교에서도 무지하게 봤을 거고요. Move. Move. Okay. 웃다. Laugh. Laugh. Okay, 그 다음. Answer. Answer. Okay, 다음. 질문하다. Ask. Ask. 지금까지 한 것 중에 ask의 반대말 나왔는데? Ask.
answer, ask, answer 반대말이죠. 그럼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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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럼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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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mile. Smile. Okay. 잘했습니다. 네. 자, 선생님 오늘 너한테 무지하게 중요한 거 가르쳐줬어. 근데 여태까지 다 설명했던 거야. 뭐 여섯 가지 질문, 문장을 자를 수 있다.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고 자를 수 있다. 그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거를 없애고 대신에 이게 한 손으로는 어떻게니까 How do you catch the ball? The ball은 what, 무엇이니까 What do you catch with one hand? What do you catch with one hand? 넌 무엇을 한 손으로 잡니? I catch the ball with one hand.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참 지금까지 했는 거 근데 두 개 했는데 이거 공통점이 전부 다 뭐다? 하나씩 더. 다음에 할건 어떤 시야?